자, 오늘 2부에는 전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히는 코너 전주 들어갑니다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냥 들으면 재미없죠. 제가 돌림판을 돌려서 어느 구간을 몇 초나 들을지를 정할 겁니다. 지금 돌림판에 숫자가 골고루 적혀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1초 나와라라고 주술을 걸고 있습니다. 1초 나와라? 1초 나와라. 제발 1초 나와라. 왜냐면 이 시간에 제가 진짜 황금손이어가지고 엄청 좋은 걸 많이 뽑거든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10초 나와라. 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자, 과연 엑소 여러분 도전. 이거 5초 5초 아닙니까? 5초 아니에요? 1초만 듣고. 아, 근데 1초 진짜 도와주세요. 박명훈씨 도와주세요. 제발 리스펙트.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오케이. 알았다. 이거 알았다. 됐다. 오케이! 알았다! 알았어! 얘들아! 함성 주세요! 자, 여러분, 요 악기를 쓰는 그룹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요거 뭐 1초면 충분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야, 이거 하늘이 도왔네요. 자, 무슨 노래 전주인지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십시오. 자, 모르면 어떡하라고요? 게시판 들어가서 컨닝하세요 제발. 아, 여러분, 이 수많은 정답들 속에 눈에 띄는 오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아닙니다. 1278님 로빈훗 아니에요. 자, 박인숙님 원더우먼 아닙니다. 2755님 롤리폴리 대정답 진행시켜 해주셨는데 진행 못 시키고요. 0658님 시야 여성시대 아니에요. 사만화공원님 아, 악기는 비슷한데 조금 더 이게 라이트예요. 런투유 아닙니다. 3314님 휘성 인섭니아 아닙니다. 1914님 거북이 비행기 타고 가요 아닙니다. 그나마 이 중에서 정답 비슷한 거는 발음이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1278님입니다 로빈 훗.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초 구간 다시 들어볼게요. 음악 주세요. 아, 저 아까 누가 아 맞다 그 화살춤 여기까지 문자 보내고 그 뒤로 연락이 없으시거든요.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소녀시대 슛 아니에요? 아, 아니야? 훗 아!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 미안해. 아, 내가 이걸 적어놓고 노래를 듣고 편하게 퍼즐로 앉아있었는데 내가 에러.